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이런 턱 당기기가 아니라 안녕하세요. 물김치TV 김선생입니다. 이번 영상은 운동이나 마사지,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는 영상은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턱을 뒤쪽으로 쭉 당겨주는 이 동작을 왜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평소에 어떻게 자세를 잡고 있어야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여러분의 목이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데요.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목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북목, 일자목, 역시자목 이 세 가지 형태의 목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경추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정상적인 목에서는 경추 5번이 가장 앞에 튀어나와 있고 C자 형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경추 5번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위쪽에 있는 4번, 3번, 2번, 1번 뼈가 경추 5번보다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거북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거북목은 곡선이 약간은 남아있지만 머리가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나와있는 형태와 경추뼈가 전반적으로 일직선화되어 있지만 머리가 앞쪽으로 나와있는 형태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만약 곡선이 남아있는 상태의 거북목이라면 목에서는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없고 대신 굽어있는 등을 쭉쭉 펴주는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. 하지만 일자 형태의 거북목이라면 약간의 턱 당기기가 필요하긴 한데요.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이런 턱 당기기가 아니라 수건이나 밴드를 이용해서 머리 전체를 뒤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운동을 해줘야 돼요. 플러스 뒤쪽에 짧아져 있는 후두화근도 늘려줄 수 있는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같이 해줘야 합니다. 물론 이런 형태에서도 등이 굽어있다면 등을 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. 어쨌든 포인트는 머리가 전체적으로 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턱만 당기게 되면 목뼈에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됩니다. 엑스레이가 모든 걸 말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목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관리 방법도 달라질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본 적 없으시다면 한번 꼭 찍어보시고요. 거북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커브가 아직 살아있는 분들일 경우에는 등만 쫙 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반대로 일자 형태의 거북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등을 펴과 동시에 머리가 뒤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한다는 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일자목인데요. 일자목은 그동안 너무 많이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경추 5번과 나머지 경추와의 위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일자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일자목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턱을 억지로 당겨서는 절대 안 돼요. 일자목인데 턱을 이렇게 억지로 당기게 되는 경우 경추 5번 뼈가 나머지 뼈들보다 뒤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오히려 역시자목으로 변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자목인 경우에는 절대 턱을 당기시면 안 되고요. 경추 5번이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뒤로 젖히는 운동과 목 앞쪽에 대한 스트레칭 위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역시자목은 경추 5번이 나머지 경추보다도 더 뒤쪽으로 밀려있는 형태인데요. 이미 경추 5번이 뒤쪽으로 상당히 밀려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턱을 억지로 당기면 역시자목 형태가 더 악화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것도 턱을 당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너무 당연한 얘기죠. 역시자목은 일자목과 동일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목 앞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경장근이라는 근육을 잘 풀어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. 이렇게 각각의 목 형태에 맞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평소 생활할 때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저 개인적으로는 자세를 억지로 신경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고 추천해 드리지도 않는데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신경을 꼭 써보라고 얘기해요. 바로 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자세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. 제가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 다 핸드폰을 보는데 거의 90% 이상은 머리가 푹 숙여지는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핸드폰을 하게 됩니다. 솔직히 핸드폰을 하지 말라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숙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팔을 좀 더 올려서 핸드폰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. 팔이 아파서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팔은 아프면 안 되고
그럼 목은 아파도 되는 건가요? 이건 진짜 목을 희생해가면서 휴대폰을 할 정도라면 목, 어깨가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. 그래서 휴대폰을 사용하실 때는 적어도 이렇게 숙여서 하진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꿀팁인데 일자목이나 역시자목이신 분들은 내가 평소에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시야보다 3cm에서 5cm 정도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시면 목 관리를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아까 핸드폰 포함해서 밑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시야를 높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 목 커브가 유지되는데 좀 더 용이하고 그렇게 되면 머리 무게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조금만 더 높여서 생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짜 꿀팁이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거북목과 일자목, 역시자목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렸고 평소 생활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까지 같이 알려드렸는데요.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전부 다 따라한다고 해도 분명 한계는 있을 거예요. 경추뿐만 아니라 흉추와 요추, 그리고 골반의 좌우 불균형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 스스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.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뭐라도 해보는 게 여러분 몸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.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지나가다 우연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턱을 억지로 당기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궁금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